어묵 오무 YMPM 어제의 묵상 오늘의 묵상 Yesterday Meditation Today Meditation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에게 상처준 케이를 용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상처준 일은 물에 새겼으나 상처받은 것은 돌판에 새긴 것처럼 새겨져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 1만 달란트의 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으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일 때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내 죄값 1만 달란트 형벌로 영원한 불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과 죽음에 처해야 마땅한 나였으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죄값 1만 달란트를 탕감하사 위롭다 하여 주셨음을 기억해 하시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실 것을 요구하셨다.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상처를 준 케이가 있다. 가끔 그 상처가 도질 때마다 케이를 욕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을 때를 기다리며 복수의 칼을 갈아왔는데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A를 용서할 힘이 생겼다. 그를 이제 놓아줄 힘이 생겼다. 그는 날 기억하지도 못하겠으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으로 그를 내 마음의 부대에서 꺼내어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오늘의 적용은 첫 번째로 K를 용서하기 두 번째로 현장에서 만나는 B를 미워하지 않기. 오늘의 기도 나의 주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긍휼히 여기사 독생하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Thank you my Lord God for saving sinners like me with the blood of Jesus who lived here alone. Remember that love forgive me ask for forgiveness.